찾아보겠습니다. 한무 만만무 저런 걸 나이무. 아 제대구 저희 도시락 먹고 있는데요. 새우튀김이 두 개나 있고요. 치킨도 두 개나 있고요. 그리고 제육이랑 그리고 한국의 대표 음식 불고기도 있고요. 이거 이름 뭔지 아니?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요한이 형이 말아요. 이거 해운돌이 처럼 형 그거 그거 마카 파스타 아니야? 마카로니? 아 이거 이름 있는데 마카롱. 어쨌든 해운돌이 닮은 파스타 같은 것도 있고요. 새우튀김 안에 새우가 꽉 차 있습니다. 맛있어요? 아침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침 밥 못 먹었어요. 첫끼죠 첫끼. 첫끼. 너무 맛있다. 근데 고기. 나 처음 같이 먹었대. 아니에요. 저 젓가락 잘해요. 원래 제가 이렇게 하는데. 나 완전 쏟아져. 또 카메라 앞이라서 제대로 하는데. 아, 예쁘게 하고 있지. 넌 젓가락이 없어서. 아 잘해. 왜 그래? 안 돼. 갑자기. 거의 다 먹었어요. 네. 딱 타이밍 맞춰서 오셨네요.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? 지금 여기 원래 새우튀김하고 치킨 있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. 네 이렇게 저 원래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는 성격이라가지고. 네 맞습니다. 역할이요 딱히 없고. 저요? 팀의 기둥? 네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서있어요. 너 웃지마. 그거 뭐라 그러죠? 다이어트 할 때 그 디톡스라 그러죠. 그 약간 식초 맛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물에 타워 먹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오랜만에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챙겨왔는데 밥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. 맛있어. 이거 나가면 나 못 볼 것 같아. 네 나이는 셋째고요. 네. 네.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떤 말 해야 되지? 얼룩말, 조랑말, 양말. 아, 다 한입씩 배워버려가지고 죄송하네 이거. 팬분들, 아. 어떡해. 밥이 너무 맛있어요.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등이 닥쳤어. 아, 네, 저 제가 넷째입니다. 역할이요? 네. 하는 거 없는데. 아니, 저는 이제 동갑내기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일이 제일 빨라서 넷째인데 저는 팀에서 네 랩을 하고 있고요. 서브 댄서를 맡고 있고요. 그리고. 눈웃음을 받고 있습니다. 아 눈이 워낙 작아서 네 하신 게 아니라 했습니다. 제가 이거 팀에서 맡고 있는 거는 이제 형들한테 맡고 있어요. 형들 이제 기분 안 좋을 때 좀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요. 아 핑크를 맡고 있어요. 이번 앨범 컨셉 때 제가 의상이든 렌즈든 머리든 다 핑크로 해갖고 눈이랑 화장도 핑크거든요. 그래서 그 핑크를 조금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